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9월 8일 목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이틀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3주 동안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습니다.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고요. S&P 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날 이슈 종목과 주요 ETF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3대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6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6% 상승했고요. S&P 500도 0.66%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도 0.82% 상승하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변동폭도 상당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는 변동폭을 보였고요. 러셀 2000 역시 2% 넘게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S&P 500이 1.67% 그리고 다우가 1.47% 오늘 하루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전부터 강법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한다고 발표했고요. 장시작 직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2천 건으로 4주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경기도 좋고 긴축에 대한 반응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지만 증시는 이틀째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했고요. 금은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도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호조세, 증시 호조세 이어졌고 비트코인은 19,400달러 선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다우 6개 종목, 나스닥 100 27개 종목, S&P 500 120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장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속보가 전해졌었는데요. 장 중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년 9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고 아들인 찰스 황태자가 이제 3세, 찰스 3세라고 명치를 하더라고요. 찰스 3세가 바로 즉위를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가 1.7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오랜만에 금융도 1.74%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재도 역시 0.98% 상승했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44%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 0.12% 그리고 유틸리티가 0.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죠. 오늘 5개 종목 상승했고 2개 종목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했고 테슬라 1.96%, 메타 플랫폼스 1.04%, 아마존닷컴 0.26%, 마이크로소프트는 0.17% 상승했고요. 애플은 0.96% 하락했고 알파벳도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은 오늘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현했다고 봐야 하겠고요. 테슬라는 3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는 엔비디아 소식 소개하겠는데요. 이날 새로운 그래픽 카드 공개에 대해서 단서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 9월 20일 GTC 컨퍼런스에서 아마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비욘드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GPU를 발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스티펠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보유 목표 주가 165달러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2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티펠은 이날 AMD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2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뉴스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와의 인수합병에 대한 판결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판결을 연기하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향후의 뉴스 계속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은 120개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그 외 종목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오늘 금융이 또 강한 모습 나타냈고요. 가장 강한 섹터로는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대형 제약업체들의 주가가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특히 오늘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즈의 주가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폭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동산은 강보합세 일부 나타냈고 일부는 또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리얼티 인컴이 오늘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리제네론 파마시티컬즈 오늘 18.85%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최근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동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안과치료제인데요. 아일리아가 당뇨병성 황반부종 그리고 습식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한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이날 열린 웰스파고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제네론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향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새로운 병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노력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1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노란도 7.89% 상승했는데 오늘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3.62% 급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급등을 했고요. 어제와 오늘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서 자산운용업체인 인베스코도 오늘 4.7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 생물제약업체인 모더나, 뱅킹서비스 업체인 시티즌스 파이낸셜그룹, 리튬 업체인 앨범알, 지역은행 업체인 허닝턴 뱅크쉐어스, 의료기술 업체인 스트라이커, 그리고 지역은행 업체 키코프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함께 오늘 금융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죠. 양념 향신료 업체입니다. 매코믹 앤 컴퍼니 6.71%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소비 추세 악화, 공급망 비용 감소 부진, 그리고 불리한 환율 등을 들면서 거시적 불확실성에 따라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6.7% 넘게 하락했고요.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 식음료 업체들의 주가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 3.38% 하락했고요. 캠벨스프 2.98%, 크로버 2.93%, 거기에 케일로그까지 1.94%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사업자 임대 리츠죠. 리얼티 인컴, 에너지 저장 운송 업체인 윌리엄스 컴퍼니스, 대형 트럭 업체인 페카,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메이커 휴즈, 그리고 방송 미디어 업체인 컴캐스트가 1.7% 이상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에 따라서 협업툴 소프트웨어 업체 아사나가 24.79% 급등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1억 3,400만 달러, EPS는 -$0.34 기록하면서 매출은
50% 이상 급증했고요. EPS는 48% 가까이 악화되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25%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긍정적이지는 않죠.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임스탑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주가는 상승했는데 주요한 원인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와 JU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협업을 진행하겠다 발표하면서 게임스탑 오늘 7.45%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긍정적인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헬스케어 산업용 통합 소프트웨어 그리고 결제 플랫폼 업체인 프리지아 15.5%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의 의류업체입니다.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8.71%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2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12억 달러, EPS는 0.04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네요. 0.08%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체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2% 감소했고 전자상거래 매출도 6% 감소하는 등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중지했고요. 이와 함께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EPS 실적을 발표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업체 빌리빌리 15% 넘게 급락했고요.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퓨어셀 에너지 역시 부진한 실적에 4.5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소식에 전기자동차 업체 리비안 10% 넘게,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유럽 내 상업용 대형 전기밴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양사 간 상이한 디자인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년 내 기존 중부 또는 동부 유럽의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 부지에 전용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CEO인 이반 스피켈이 내부 메모를 통해서 내년 말까지 사용자 기반을 4,5천만 명 그리고 매출을 6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한 스냅이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9%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날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안과용 렌즈, 컨택트 렌즈 및 관련 제조업체인 보시롬이 4.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J 1.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3.41%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가 3.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쭉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